저는 어릴 때 교회 바로 옆집에 살았습니다. 기와집이 있었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기와집이 팔렸습니다. 아버지 술값에 팔렸고요. 초가집으로 옮겼는데 교회가 하나가 있다가 교회가 통합적 합동적 갈라지면서 교회가 둘로 나눠졌는데 초가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또 교회 옆집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늘 교회가 좋았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를 그렇게 의지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나다가 이제 계집 생활하면서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서 고민하다가 새벽 기도를 가게 됐고 했는데 부모들이 예수 믿으면서 너 교회 갔다 와라, 헌금해라 이렇게 손에 쥐어주면서 교회 갔다 오라 하는 거 하고 제 스스로 밤 12시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통행금지 있을 때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는 거 하고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너무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아버지도 알코올에 젖어 계시고 형님 세 분도 알코올에 젖어서 완전히 정상적인 삶이 안 되고 있는 그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을 하게 됐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은 일 끝나면 막 술을 마셔요. 고스톱을 쳐요. 저는 그것을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각오가 됐기 때문에 제가 찾는 것은 성경책이었고 교회를 찾게 됐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어지지 않았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져요. 예수 이름 믿어져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어져요. 다 되는데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으로는 이제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면서 기도는 하면서 염려에 젖어 있고 불면증이 오고 우울증도 오고 온갖 것 다 오게 되었거든요. 나의 열심으로 금식기도도 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산기도도 했습니다. 나의 열심으로 종교적인 믿음으로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과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을 알게 된 때부터 그분이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모든 지옥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영원히 완전히 끝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었고 짐을 내려놓게 되었고요. 요한복음 19장 3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거든요. 거기에 네 문제는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네가 애를 써봐라 노력해라 아닙니다. 90%만 해결했기 때문에 10%는 네가 노력해라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끝냈다는데 나는 안 끝났는데 그럼 내가 고생해야 돼요. 주님 끝내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는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무죄라고 땅땅땅 끝났어요. 우리가 어떤 시비가 걸려도 대법원에 가서 재판할 때 법정에서 두드리면 무죄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귀의 법에서 지옥의 법에서 운명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저에게 참 평안이 다가왔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참 평안이 온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참 평안이 임한 거예요. 전에는 머리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슴 신앙 내려왔어요. 우리 설교가요, CLTV, 라이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라이브 생방송, 기독교 생방송이라는 TV로 해서 미국, 캐나다까지 나가는데 제가 칠판에 조금 썼었어요. 기본적인 거 꼭 아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경이 진짜 중요한 거 이거다 하면서 썼는데 폭발적인 그 반응이 왔다 그래요. 그리고 계속 칠판 설교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요청이 여기서 왔는데 또 여기서 만나신 사람들이 칠판 설교에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얘기가 좀 들려서 칠판 설교를 낮예배는 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칠판에 딱 서서 딱 요약해주면 눈에 싹 보이면 더 요약이 잘 되거든요. 잘 되는데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힘드시겠죠.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과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 되면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밤이 맞도록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았어. 그래서 배 고무를 이제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 데리고 바닷가로 오신 거예요. 모래 그 사장에 사람들을 전부 앉혀놓고 베드로의 배를 좀 타자고 하셔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 있죠. 베드로는 옆에서 그물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들었겠죠. 몇 시간이나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는지 뭘 알 수는 없지만 말씀 전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라. 그때 베드로가 아이고 제가 고기 잡는 건 전문가 아닙니까? 시간적으로도 낮이고 또 깊은 데는 고기 없고 이렇게 얼마든지 자기 이론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여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데 가서 내렸는데요. 금방 그물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뭐가 왔어요.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혼자 끌어올리지는 못하겠어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하고 동료들 오라 해가지고 같이 끌어올렸는데 베드로의 배도 가득 잠기고 요한의 배도 가득 잠기는 거 있죠. 기적이 일어나버렸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날부터 완전히 베드로는 촌사람이었죠. 어촌에 고기 잡는 사람이 사람 낚는 사람으로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믿어졌을 때 정말 펑펑 울었어요. 몇십 년 동안 숙제가 다 풀어지는 게 있죠. 주님이 살아서 나를 간섭하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고 지금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했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됐고 그때부터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빈민촌의 산동네에서 아무 배경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문 열리면 어디든지 문이 열리면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원색적인 복음만 얘기할 테니까 문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같이 문이 열려요. 제가 산동네 부계일동에 살고 있는데 부평지역에서 말씀운동해야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교회로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근데 과천 이청사에 들어가서 말씀 전하라. 계속 들어가니까 여러 부서에서 계속 들어와달라는 거예요. 매일 들어와달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퇴근 후에 해달라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해달라는 거죠. 이청사에 또 오라 그래요. 가서 말씀 전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이게 확산되어지면서 신문 방송 쪽으로 계속 연결되져요. 정보기관에 연결되져요. 연기자들 연결되어 계속 가서 어쨌든 말씀 전했어요. 새벽 기도 마치고 달려가서 하루 종일 전철 끊어지는 시간까지 십몇 년 동안 계속 가서 말씀 전했더니만은 저는 저쪽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 쪽에 가정에 축복하시는 게 있죠. 여러분 꼭 복음 전해서 우리 교회에 오시면 좋지만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습니다.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변에 여러분이 무인도에서 살지 않는 이상 여러분 주변에 사람 만나시게 될 것이고 그 만남 속에 여러분이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복음 받을 사람 하나 붙이십니다. 그런데 나는 복음만 전한다. 예수 믿는 표를 안 낸다. 참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졌다. 내가 무인도에 가 있다. 배가 파선돼서 와서 복음 받고 갈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많이 만나는데 복음 안 전한다. 큰일 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귀로 듣던 신앙이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체험적인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참 슬퍼서 많이 울었어요. 왜 그래 환경이 안 좋았는지요. 성인이 돼서 무기력하며 울었습니다. 왜 제가 아이들에게 노트 한 권 사줄 돈이 없을까?
진짜 보고 말고 나니까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거 있죠. 저는 혼자서 예배하면서 자주 부르는 제 혼자만의 찬송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쓰시는 주님의 고마워 이 한 생명 주께 바쳐 충성을 하리라 막 울어요.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는 내 인생 하나 밥 먹는 거 해결 안 될 초등학교 밖에 안 나온 저를 시골에서 치계꾼 돼도 감당치 못할 저를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목회자 만들어주고 감사한데 율법주의, 인본주의로 내가 목회를 해도 해야 될 텐데 복음 전한 사람 된 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다가 인생 마쳐야 될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 찾아오셔서 사도로 부르시고 세계복음을 쓰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일부러 미련하라 그 얘기 아닙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똑똑하다고 하는 뭐 책 몇 권 읽은 가지고 하나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지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갈구해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 물 찾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자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혼자서 깊은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증거를 주시게 돼 있어요. 유충이 성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방이 돼서 나비가 됩니다. 유충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성충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나비로 거듭나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 아직 왔다 가는 신앙인으로 끝나지 마시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생명 살리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첫째,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에 묶여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나면서부터 안진방이 됐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제9시 기도 시간을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를 봤습니다. 구걸하고 있어요. 한 분 주세요.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하니까 주목해서 봤대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네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안진뱅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예수를 잡아 죽인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이 앉는 데서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는 안진뱅이가 뛰어다니면서 증거를 해버리니까요. 팔칵 뒤집어졌죠. 그곳에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가 유대인을 상대로 교회 앞에 불신자를 상대로 묶여있는 사람을 예수 이름 풀어내는 이런 장면이 소개됐는데 오늘 말씀에는 바울이 이방 선교지에서 이방인을 상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자세히 듣고 있는데요. 바울이 보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묶여있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공중에서 타락한 천사죠. 이 세상 풍조를 가지고 풍조, 운명, 사주팔자, 미신, 구전, 부적, 제사, 풍수지리 이거 한마디로 묶어서 풍조라고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풍조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멸망으로 몰아간다고 했는데요.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기뻐하는 은혜의 생활은 흉악의 결박을 푸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흉악한 결박이 우리 남편을 잡고 있어요. 우리 부인을 잡고 있어요. 우리 자녀를 잡고 있어요.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요. 1을 비틀지만 8을 만들 수 있어요. 2도 8을 만들 수 있어요. 3도 만들 수 있어요. 비틀비틀하지만 4도 만들 수가 있어요. 5도, 6도, 7도, 9도 다 만들 수 있는데 8자는 못 바꿔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은 8자는 못 바꾼다. 2하고 5는 뒤집으면 비슷하고 6하고 9는 뒤집으면 비슷한데 8자는 뒤집어도 8자예요. 이 바꿀 수 없는 8자, 동그라미 두 개예요. 저는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생각해 봤어요. 이걸 루피니까 빵이 두 개예요. 저는 제 스스로는 더블 빵점이에요. 꽃배기 빵점이에요. 바꿀 수 없는 팔자. 그리스도 예수만이 바꾸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자기 하는 일이 계속 잘 안 되어질 때 내 운명이 어떠하길래, 내 팔자가 어떠하길래 왜 하는 일들만 잘 안 되지? 용하한 점장이 찾아가거나 평생을 인간의 연구했다 철학과 찾아가면요, 주소 대라 이름 대라 하는 게 아니고 생년월일 대라 그래요. 몇 년동의 운명, 몇 월의 운명, 며칠의 운명, 몇 시의 운명, 연월일시 운명이 하나씩 붙었다는 거예요. 그 합친 것을 248 4주 팔자라고 합니다. 당신은 태어날 때 더러운 팔자를 타고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대해야 된다, 부적해야 된다, 장명해서 이름 바꿔야 된다, 이사 가야 된다, 묘의장에 막 하다 나중에 내림구대라. 여자는 무당, 남자는 박수무당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레파토리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버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는 줄 믿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으면서 자살하면서 운명이다 하고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묶여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내 운명이 어떨까? 내 팔자가 어떨까? 그걸 물어보러 갑니다. 그게 또 안 맞아야 되는데 그게 비슷하게 맞아야 돼요. 이 귀신이 속이는 거죠. 예수 믿어버리면 운명 사지발자 해방받기 때문에 매일 묘의장 해도 괜찮아요. 매일 이사 다니도 괜찮아요. 안 좋다고 하는 날만 골라 다니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완전 해방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으니까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나면서부터 가난한 사람. 우리 살다 보면 뭐 부도날 수도 있고 좀 가난할 수도 있고 갱신 뭐 이런저런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걸 또 뛰어넘고 더 잘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런데 나면서부터 가난해서 죽을 때까지 가난해, 그거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면서부터 무능한 사람, 영적인 문제입니다. 나면서부터 뭔가에 눌려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박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에, 마약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묶여 있어요. 그 영적인 문제가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돼요.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데 이 내 문제는 해결을 못하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제 주님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진지하게 부르짖어 봤습니까? 두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오후 예배 때 설교하시고 간증하셨던 성전도사님 있죠? 젊은 사람이 마약을 얼마나 했는지 감옥에서만 20년 보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아니겠어요? 도저히 끊으려고 끊어지지 않는데 복음 만나니까 끊어지더라. 할렐루야. 진짜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끊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전히 법무부에서 인정해서 전부 마약 한 사람 치료하러 다니는 사람 됐어요. 전문인이 됐어요. 지난날의 실패가 이제는 완전히 발판이 되어버린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사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래요. 마귀가 모든 사람
누르고 있어요.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으로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코올로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란으로 잡고 있어요. 이거 하나 해결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계속 터져요. 요한 1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0절에 그라사 광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얘기 나옵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리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옷을 벗고 무덤 사이 거쳐하고 막 여러 번 세고랑 묶어도 다 끌려버려. 통제가 안 돼요.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시니까 마귀가 떠나가게 되고 나니까 전도자가 돼서 옷을 단정히 입고 아멘하며 대가볼리에 복음전하는 사람 바뀌어져 버리거든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에 38년 된 병자 얘기 나옵니다. 38년 거의 끝난 거예요. 예수님 찾아와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는 순간에 깨끗하게 치유받은 줄은 믿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41절에 보니까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얘기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소경된 사람을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날 눈 뜨게 하면 안 된다고 또 시비를 붙습니다. 본질을 안 보는 거 있죠. 어떻게 이 사람이 소경돼서 한평생 소경으로 구걸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 한마디 이상 낮게 눈이 떠졌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래 나와야 되는데 안식일날 눈 뜨게 하는 거 보니까 저 죄인이다. 이래가지고 돌들고 치려고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이래 나옵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시에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따라하십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이 치료하는, 우리를 치료하는 하나님인데 너는 제외야. 그럴까요? 갈로 쳐서 너, 박용변은 제외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포함된 줄 믿습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있지 마십시오. 생각에 묶여있지 마세요. 체질이 묶여있지 마세요. 중독되고 각인된 거 잘 안 고쳐집니다. 계속 말씀 듣고 아멘 아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치유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중독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각인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 힘듭니다.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몇십 년 알코올 중독 힘듭니다. 오랫동안 약물에 힘듭니다. 오랫동안 도박에 힘듭니다. 오랫동안 게임에 빠져있다. 오랫동안 음란에 빠져있다. 힘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 그래서 찾으라는 겁니다. 주님을 갈망하라는 겁니다. 말씀 계속 들을 때 각인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생활 말씀은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 앉은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응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날 만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하는 그거 말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요, 사복음서에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가복음 2장 1절 12절에 한 중풍병자를 네 명이 침상채 데리고 왔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니까 나아버렸대요. 그 다 어떻게든지 예수님 만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12회를 혈루질을 앓던 여자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 하혈을 해요. 여러 의사에게 12년 동안 찾아다니면서 병은 더 중요해졌고 가진 건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 마침 지나가시네요. 김대중 대통령 후보 때요, 제가 부평에 있을 때, 갈산동에 있을 때요, 차를 운전해서 신트리공원 앞을 지나는데 앞에 차가 막 탁 갖다 대는데 보니까 떡 내리신 데 보니까 이 김대중 후보님이 내리신 거예요. 지팡이 지금. 덩치 좋은 사람 한 100여 명 확 감싸고 막 이렇게 안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차를 세워놓고 연설, 신트리공원에서 그분이 후보 연설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너무 건장한 사람들이 경호를 쓰니까 제가 뚫고 들어와서 악수한다는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다니신데 12 사도가 따라다닙니다. 누가 보면 십자에 보니까 70명의 제자들이 또 따라다녔대요. 그럼 100여 명이 감싸버립니다. 이 여자가 뭐 난리하죠. 12년 동안 막 골몰이 말이 아니겠죠. 그래서 자기 모습에 예수님 앞 당당히 나타나지도 못하게 했고 뒤로 가서 옷에 손만 대어 나을 줄 믿고 사람을 해주고 가서 손을 댔는데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말라버렸대요. 예수님 돌아보시면 얘기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님 이렇게 사람 밀고 당기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대니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아니야 내게 일부러 와서 손댄 사람이 있어. 이 여자가 벌벌 떨면서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 소문 듣고 옷에 손을 댔습니다.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 오늘 바울 사도 얘기하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믿음 보입니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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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삼으면 던져버리니까 믿음 있는 거 있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 보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도 나타나 엘리야도 나타나 그 변화산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내려왔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어떤 간지라는 사람, 14절로 21절에 보니까 어떤 간지라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제자에게 고쳐달라고 못 고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좀 할 수 있거든 좀 고쳐주세요. 똑같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에서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까 애가 귀신 떠나고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고치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영혼이라.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똑같은 사건을 너희가 기도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기도해봐야 하나님 응답 안 하시니까. 응답 안 된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기도를 안 해버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로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밤중에 다음 사역지, 내일 사역지로 옮겨가시는데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따라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험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곧 잔잔해지더라. 제자들이 이르시되 너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며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사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께서 두려워서 막 떨고 야단 법석을 떨고 오두방정 다 떠는 이 제자들 향해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호수가에 제자들이 배를 노를 저어가고 있습니다. 광풍이 내려쳤대요. 막 노를 저어 예를 썼겠죠.
물을 막 퍼내 깨죠. 예수님 배고픔을 배고 주무셔요. 아무리 해도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급해가 예수님 깨웠거든요.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잠 했었어요. 예수님 지자들이 묻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배가 뒤집어질까요? 안 뒤집어질까요?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뒤집어져서 예수님 죽었다. 말이 되겠어요? 안 뒤집어져요. 어쩌면 제자들도 같이 잠들어 버려도 안 뒤집어져요. 순 높은 얘기를 알아듣겠어요? 주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는 안 뒤집어집니다. 안 죽습니다. 그 제자가 빠져 죽었다. 예수님 이름 쪽팔리는 안 죽어요. 워낙 안 믿으니까 풍랑 일으켜서 풍랑도 순종하는 걸 통해서 믿으라고 하나님 그 보여주신 거고, 제자들과 함께 같이 잡으라도 괜찮아요. 예수님 내가 안 뒤집어지게 돼 있어요. 불안해 떨고 있는 거는 대개 사정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요, 제가 할 말씀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자,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어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한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위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르게 함이라. 안전벽을 놔버리니까요, 신들이 사람 모양 나타났다 하면서 제사진에게도 손을 막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 옷을 찢고 막 말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 많이 싸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에 추락했어요. 왜 그렇게 싸우죠? 교회가 너무 싸우니까 경찰들이 와서 사업 말려준다고 대기하는 그런 교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는 교계신문을 보잖아요. 얼마나 많이 싸우는지요. 뭐 큰 교회 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어요. 노회 가면 노회에서 또 싸웁니다. 총회 가면 총회에서 또 싸웁니다. 왜 싸우죠? 전도서를 하려고 싸웁니까? 복음 전하려고 싸웁니까? 봉사하고 헌신서를 하려고 싸웁니까? 아닙니다. 주도권 지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나를 서주지 않냐,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막 그 한 잡아서 평생 해먹으려고요. 너무너무 많이 싸워요. 그걸 차지하려고 옷을 찢으면 싸워요. 바울과 바나바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봐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복음 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한 교회입니다. 자리 좋아하는 사람 여기 오면 힘 빠져요. 재미가 없어요. 왜? 그 자리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과 복음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KBS 들어갔다가요, 우리 PD분하고 같이 엘베를 탔는데 거기 유명한 아나운서분이 탔어요. 그분이 내리고 난 뒤에 우리 같이 말씀 전에 운동하는 그 PD분 보고, 저분 교회 다니시냐? 교회 다니다 성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다니 왜 성당 갔냐? 교회가 워낙 싸우는 꼴보기 싫어서 성당 가버렸대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운명 사주팔자처럼 묶여있는 것에서 풀어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 자유함을 주옵소서. 내가 묶여있는 여기서 완전히 해방받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응답받는 믿음을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걷게 합니다. 우리를 뛰게 합니다.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우리가 간증거리가 넘치도록 만드실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틀러에게 순교당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그런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값싼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천국이나 가는 그 믿음은 싸구려 믿음이에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현재 응답받는 비싼 믿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묶여있던 사람이 믿음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도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 일으키시고 또 응답이 오고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가 있으면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소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시간 분명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음을 보고 네 발로 일어서라 할 때에 앉은병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처럼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감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받을지어다. 모든 결박은 풀어질지어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질병은 녹아져 내릴지어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응답받을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축복받을 만한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목이 잠겨서 요단이 갈라진 것처럼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 무너진 것처럼 태양도 달도 멈추면서 현장에 증거를 주셨듯이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의 증거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흑암이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고 완전히 꺾여지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간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은사가 믿음으로 응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우리 모든 지교의 처속의 성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